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치유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영상을 접하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너무나 미숙한 분들이셔서 이런 부모님의 영향 아래 어떻게 좀 불강력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었거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이 되어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고 지겹고 지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책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부모님을, 아니면 뭐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왜 그러셨는지, 지금까지도 왜 그러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사실 크고 나서는 조금 알것 같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가 이해해드릴 에너지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부모님을 참아가면서 맞춰드리면서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부모님께 받은 되게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이 아직 제 안에 남아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커서 사회적 상황 에서나 아니면 일상에서 아니면 뭐 남편에게나 아니면 아내 아니면 자녀에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튀어나오는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볼 때, 그런 제 자신을 볼때 너무 힘들고 부모님도 원망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님 만났을 때도 최대한 서로 민감한 부분 건들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뭐 하나라도 자극이 되면 큰 소리가 나게 되고 그렇게 덮여 있던 고름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매우 지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런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아마도 여러분들이 처한 그 각자의 상황 안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갈등 상황이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선택들을 해 오셨을 것이고 또 이해해 보려고 시도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치유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힘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그 우리 개인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돼요. 이 책을 통해서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힘들었던 과거의 양육 환경에서 생존을 해온 그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저자를 통해 너무나 속속들이 디테일하게 이해받는 경험. 든든한 전문가가 내 편이구나. 어쩜 저자가 나를 이렇게 잘 이해하지? 어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잘 알고 분석하셨지? 내가 자식으로서 그런 부모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구나. 뭔가 이런 류의 죄책감을 혹시 가지고 계셨다면 아주 훌훌 털어내 버리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짐의 경험을 이 책을 읽는 내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실은 입문 교양서라고 하기에는 심리나 상담 관련 어떤 그런 전공서적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뭐 심리나 치유 관련 그런 에세이들을 읽었을 때 독자가 아, 이 작가도 그랬었구나. 나도 그런데 이런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차원에서의 위로나 공감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깊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해해 주시지 못했던 그 고통을 전문가가 당당히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느낌. 영화 굿윌 헌팅에서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동안 이해하기 힘들었던 너희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 내가 너의 부모님 같은 분들을 정말 잘 안단다. 너가 힘들었던 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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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이었을 거야. 이렇게 잘 설명받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차근차근 이 책을 정독해 나가시다 보면은 정서적으로 미숙했던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한 경계를 잘 설정해서 나를 죽이는 부모의 정서적인 강압과 정서적인 장악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이해를 얻고 또 정서적인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부모로부터 뭐 반드시 사과를 받거나 뭐 똑같이 되갚아주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 큰 내가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이해와 힘을 얻고 그런 부모의 정서적인 장악의 그 영향 아래 가려지고 물들었던 내가 아닌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나의 자율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린지 깁슨은 정말 다양한 유형의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들과 그리고 그런 부모의 영향 아래 자라난 성인 자녀들 그리고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올인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전문 심리학자세요. 그리고 이런 연구를 펼쳐가는 이론적 배경이 1세대 인지행동 치료에서 확장된 치료 모델들 중 하나인 심리도식 치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심리도식 치료 전공 서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뭐 심리나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든 아니든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말 다양하고 훌륭한 그런 이론적 배경들이 있고 또 치유를 위한 여러 치료 모델을 적용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스키마 이론을 배경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너무나 미숙했던 나의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셀프 치유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책의 원서는 2019년도에 출간된 이 책이고요. 올해 학지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계신 심리도식 치료 전문 심리학자 선생님들께서 번역해주셔서 출간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존을 둘러보니까 올해 실제 린지 깁슨의 신간도 이렇게 출시됐던데 이 책도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책 내용 자체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책 내용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요약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책 내용으로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저와 함께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과의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이 책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상당 부분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말 없이 꼭 한번 읽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